오늘은 지방 축적과 고지혈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명이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이나물은 예전 흉년과 보릿고개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귀한 구황식품으로 사용했고 수명을 이어준다 해서 명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산마늘이고 각총이라는 약명을 사용합니다. 자생지는 높은 산에서 찾을 수 있고 지리산과 울릉도 설악산 등의 고산에 많이 서식해 있습니다. 명이는 찾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 농가에서 재배가 활발하고 때론 수입산이 들어와 국내산으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가격은 1kg에 15,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하루 20kg를 채우면 수십만원 벌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봄철 명이 채취에 나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생잎은 4월부터 5월 초순 전후가 적기이고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관상용과 식용 및 약용으로 집에서 키우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약효가 우수하고 귀하여 신선초로 불리고 녹색 채소가 지니고 있는 엽록소까지 함께 있어 보약이라 칭송하기도 합니다. 잎에는 섬유질이 많아 육류와 궁합이 잘 맞고 소화를 촉진하며 몸의 기름기를 없애주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쌈채소로 즐겨 먹는 분들이 많고 독특한 마늘향이 있어 육류에 싸서 먹으면 마늘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장아찌를 비롯해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포닌과 알리신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먼저 양리 실험에서 식중독균에 대해 인체 비타민 비흡수를 촉진하였고 항열전작용 물질이 발견되어 기능성 식품 위약 원료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특허 논문 보고에는 혈당 및 혈압 강화 항균효과 혈전분해 작용이 확인되어 여러모로 건강에 유익한 채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식이성 고지혈증과 비만에 관한 명이 추출물이 내장 지방을 없애고 변비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명이나물 잎에서 혈당 강화와 고지혈증 치료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혈청 글루코스와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91일 동안 제공했을 경우에 고지방 시기로 유발된 당뇨와 고지혈증이 입추출물 투여로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명이나물 입추출물은 혈액에 지방이 쌓이는 고지혈증과 당뇨병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와 동맥경화의 원인을 미연에 차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고혈압 환자들의 절반 이상은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240mg을 넘거나 중성지방이 200mg 이상이 되면 점차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의 여러 심내혈관 질환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미연의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이나물 잎은 항산화 성분들이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없애 암세포를 저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명이나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간장에 절여서 장아찌로 많이들 담궈서 먹습니다. 특히 장아찌로 만들어 먹으면 육류하고 궁합이 잘 맞아 돼지고기 삼겹살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처럼 쌈이나 나물 및 겉절이로 이용할 수 있고 잎이나 뿌리를 건조시켜 가루약과 환제로 먹기도 합니다. 명이나물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이 많은 사람과 위장이 허하신 분은 많이 먹어선 안 됩니다. 봄나물과 약용식물은 과식을 하면 몸에 좋은 것도 탈이 꼭따르게 되니 항상 적당히 잘 조절하면서 꾸준히 복용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